청년 취업 문제를 다룬 영화 다음 소희가 잔잔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가 청년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의 청년 취업 문제를 고발한 영화 다음 소희. 현장 실습을 나간 지 3개월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18 여고생의 실제 사건을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힘든 일을 하면 돈 좀 받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한 적이 돈 있어요.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이 영화를 공무원들이 단체 관람했습니다. 청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 하나라도 소희의 마음을 알아주거나 소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더라면. 영화 속 소희가 또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는 정책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해외 연수 프로그램 청년 사다리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사회적 격차 해소와 계층 이동의 기회를 주려는 게 목적입니다. 19억 원의 예산을 세우고 다음 달 중 20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청년 개비여도 눈길을 끕니다. 취업이나 진학을 준비 중인 청년 500명에게 1인당 600만 원의 체험활동과 자기발견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잘못 만들어 놓은 틀 때문이라고 한 것을 알려주면서 또 저희 경기도는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도 1년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